그래서 아니 그 나이에 그 어머니 욕을 음식 못 얻어 먹었다고 하냐 한 마리 개 때문에 망칠 수 있어요.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내가 책에 어떻게 적겠냐고.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도 다 사장의 자격으로 오셨다고 생각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가 이거예요. 저는 젊은 청년들이 특히 20대, 30대 아직 자립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집에서 자기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대사회에서 고양이와 개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자기가 자립이 안 되는데 아직 딸린 애가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개나 고양이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커리어를 망치고 자기 인생을 거기를 돌보는 데 쓰거나 개나 고양이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독립을 이루기에 딸린 식구가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개 함부로 키우면 안 돼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한 마리 개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개 키우지 말라가 일장이에요. 두 번째 얘기는 예를 들면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29살에 집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29, 30대 독립을 했어요. 예수님도 아마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한 걸로 알아요. 보통으로 남자들은 30이 넘고 여자도 30이 넘으면 그때는 자기 주관이 생기고 자기 삶의 가치를 자기가 직접 실현해야 될 나이로 봐요. 거기서부터는 진짜 어른이야. 이제 더 이상 애라고 할 수 없어요. 요새는 20대는 조금 봐줄 수 있죠. 물론 법적으로는 18살부터도 어른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회에서 한 구성원의 역할을 하려면 30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나 부처도 30살에 집 나간 거예요. 30살의 젊은이들이라면 30살이 넘었다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 살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정말 챙겨야 되는 사람 중심으로 자기 삶을 바꿔야 돼요. 서른이 넘었으면 자기 길을 빼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해볼만하고 살아볼만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30대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삶은 살아도 된다. 이 얘기가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사업가들한테는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미국에 갔을 때 저보다 연배가 한 5살, 10살쯤 많은 한 선배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당시 나이가 거의 40 중반 넘어가는 상태였었는데 그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한테 음식을 얻어먹지 못한 것을 계속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나이에 그 어머니 욕을 음식 못 얻어먹었다고 하냐 그랬더니 이게 자기 평생의 상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이 어렸을 때 음식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여성 사업가들 지금 사업하면서 가정 지키고 같이 사업하고 사업도 이루고 아이들도 키우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의 음식을 먹지 못한 아이들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선배와 같은 이야기를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의 가정을 다 일으켰을지라도. 그래서 저는 여성 사업가한테는 만약에 자기의 현실 세계에서 매번 끼니를 먹일 수 없다면 메뉴 세 가지만 확 공부하듯이 배워. 메뉴 이거 적어왔어요 내가 여기다가. 뭐 할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어렸을 때 좋아하는 거 기준으로 여기다 적어놨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여성 사업권 이거 받아 적어요. 이 세 메뉴 해서 집에 가서 화학 공식 배우듯이 백종원 프로그램 키고 똑같이 배워서 몇 번이라도 연습하세요. 왜 세 개냐면 하나 맨날 먹이면 안 먹으니까 딱 세 개만 하세요. 첫 번째 갈비찜. 오, 예, 받아 적고 있네 지금. 받아줘. 둘째 밥솥 카스테라. 그거 금방 배워 생각보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프렌치 토스트. 요거 세 가지만 죽어라고 계속하라고. 그래서 세 가지는 아무리 바빠도 아이한테 이 음식은 엄마가 해주는 것 이 맛만 잘 기들여놓으면 평생 욕먹을 일 없어요. 45살 된 아들한테 투덜거리는 소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 세 가지만 하면 그러면 그때 그것도 주면 돼 갈비찜.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내가 책에 어떻게 적겠냐고. 여러분이 이제 주체적인 삶을 살기를 권고하고 그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여러 사장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복잡하게 살고 여러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여러 사람이 눈치를 보게 돼 있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인정도 받아야 되고 확인도 받아야 되고 애정도 받아야 되고 거꾸로 주기도 해야 되고 이런 삶이 되게 복잡하게 되는데 제가 제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까 내가 인정받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누굴까요? 두 사람이. 15살 때 나와 65살 됐을 때 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사람이 지금 나이여야 되고 내가 늙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내가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사세요. 내 눈치 보고 살아라. 15살과 여러분이 은퇴할 나이 65세 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했으면 아무 눈치 안 봐도 돼. 딱 두 사람만 눈치만 보세요. 내가 생각하니까 내 청년 시절에 그렸던 사람이 나였구나. 도달아 보니까 그때 그게 지금 늙어서 보니까 후회 없었구나. 그러면 충분해요. 그 두 사람한테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 두 사람 눈치를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 안 돼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사실은 이제 사장들은 저는 제가 가르치는 사장들을 세속의 성직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가르치는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현실적으로 여기가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천국에 와 있는데 이걸 천국으로 만들지 지옥으로 만들지는 우리 결정이에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하나하나 개개인한테 아주 강한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주는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란 말이에요. 사장이 좋은 사장이 많이 나타나고 좋은 사장 아래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실제로는 그것이 천국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저는 여기가 현실 세계가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이고 현실 세계를 천국으로 믿다가 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장들이 현재 천국을 만드는 사람, 천국을 만드는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있어요. 좋은 사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사장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 혹은 내가 무언가를 바꾸려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자산이나 실제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기라든지 정치 권력이라든지 혹은 이런 거가 있어야지 이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런데 바꾸기 전에 이 두 가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바꾸려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안 바뀌니까 바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바꾸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믿어요. 먼저 자기를 바꾸는 일이 자산이나 영향력을 가지는 일이에요. 나는 젊은이들한테 특히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세상을 바꾸려고 도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꿔서 그 힘을 보유한 힘으로 나중에 세상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힘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힘을 가진 사장들에게는 인제 세상을 바꿀 힘이 있으니까 그때 나서서 바꾸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만약에 세상을 바꿀 욕심이 있다면 자산과 영향력을 확보한 다음에 즉 스스로 독립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여분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데 들어가시기를 권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걸 봤어요. 농사를 짓다 보면 저희 이제 농장 안에 쓰면 거기 땅이 끝에가 잘 안 보여요. 밭을 계속 갈아낸다고요. 뭘 심기 위해서. 그래서 밭을 갈고 나면 그 간 밭에 뭐를 심어야 되잖아요. 뭐를 심기 시작합니다. 계속 늘려가면서.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걸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어떤 관점, 생각들이 자기가 직접 만든 게 혹시 있어요? 아, 이거는 내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책을 읽고 자신의 지식의 지평이 점점 넓혀가요. 괜찮아, 넓혀가는데 그 넓혀간 울타리 안에다가 뭘 심으세요? 저는 울타리를 밀어내고 계속 그 농장을 키워가고 있는데 그 안에다 그걸 키우고 나면 그 안에다 뭘 심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 책을 보고 여기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이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긴 해요. 못 보던 관점들이 자꾸 보이니까. 그래서 넓어진 다음에 그 넓어진 영역 안에는 도대체 뭘 심냐 이거예요. 내 걸 뭘 만들어서 그 안에다 가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읽고 질문이 생겨서 그 질문의 답을 유추해가는 과정이 그 경계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책의 위험에 빠져갖고 오히려 책이 읽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책이라는 것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사고의 지평이 넓어져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책은 정답을 주는 거예요. 사장학계로는 정답을 자꾸 주잖아요. 이게 나쁜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게 나쁜 책이 될까 봐 조심스러워서 책 서문에 이것대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내 사고의 지평을 연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어도 상관없어요. 넓어진 지평 안에 자기의 사고를 집어넣어서 차곡차곡 심어야 돼요. 농사 짓듯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책의 본질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게 옳고 그런지 자기 판단에 따라서 다시 사고해야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썼어도 거기에 쓰레기 같은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이미 방향성이 바뀌어서 그거에 반대로 해야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사고의 지평을 연 후에 거기에 내가 가진 직접 내 작물을 그 땅 안에다 하나하나 심으세요. 이게 제가 독서를 할 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수업 때마다 만날 얘기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압감이 어떻게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알았을까?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건 되게 대단하다 하면서 대단한 사람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주저앉아진다고 이렇게 사람이
머리를 눌러갖고 주자전거 피려면 어떻게 돼? 계속 무릎을 눕혔잖아요. 책도 읽으면 또 이렇게 되고 또 피라고. 이 피는 과정이 생각하는 과정이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그 책에 있는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 거의 의견을 받아들지 말지, 어떤 건 좋은지 나쁜지를 분석해서 그거를 다시 자기 마음속에 지평 안에 내 생각을 심어버리라고요. 그럼 어떤 책을 읽어도, 어떤 위인을 만나도 내가 똑바로 쓸 수 있다고요. 내 관점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책을 그래서 산책이라고 표현해요.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면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다시 내 걸로 소화해서 따로 만드는 것. 이 과정에 책 읽은 사람은 꼭 봐야 돼요. 이렇게 거의 3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와 있는데 책 한 권 때문에 이렇게 왔다? 이거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 생각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독자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가셔서는 앞으로 책을 읽을 때는 열려진 지평 안에 내 생각을 따로 심어서 그 안에 내 작물을 따로 심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스토리가 따로 나올 거예요. 책을 보는 관점도 틀려지고. 그러면 책에 피해가 없어져요. 안 그러고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은 거기에 나온 방식 그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화난 것 같아 내가.